자, 우동 볶음 얇게 우동 시작하겠습니다. 지급재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우동, 새우, 오징어, 몸살, 양파, 숙주, 생표고, 버섯, 당근, 청피망, 가다랑어포, 청주, 진간장, 맛술, 식용유, 참기름, 소금입니다. 요구사항에 새우는 껍질과 내장을 제거하고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껍질 새우 나오니까요, 이쑤시개 가져가셔서 내장 제거를 하시거나 아니면 등을 갈라서 내장 제거하시고 껍질도 벗기고 사용해주세요. 나 오징어는 껍질 벗기고요, 솔방울 무늬로 칼집을 넣어서 1-4cm 크기로 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쳐야 하고요. 그래서 정해진 모양대로 썰겠습니다. 우동은 데쳐서 사용하시오. 네, 먼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나중에 볶겠습니다. 가다랑어포를 고명으로 얹으시오. 우리가 거의 평소에는요, 가스오브씨를 육수를 냅니다. 근데 오늘은 위에 뿌려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가스오브씨도 얇은 걸로 고명용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시험장에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오늘은 뿌려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칠 것은 새우와 오징어가 있고요. 우동이 있습니다. 숙주는 책에 따라 선생님들마다 학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데치기도 하고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숙주를 데칠지 안 데칠지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야채 썰어보겠습니다. 양파 채 썰겠습니다. 오징어는 4 곱하기 1이라고 적혀있는데요. 다른 야채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럼 길이를 한 4cm나 5cm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께는 너무 두껍지 않게 0.2나 0.3으로 채서시면 됩니다. 당근 채. 피망입니다. 피망도 앞뒤 잘라서 4-5cm 맞추고요. 야채들은 모두 같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그리고 안에 심지나 씨 있으면 제거하시고 채 썰어주세요. 채 써실 때는 이렇게 결 반대로 써는 게 아니라 결대로, 길이대로 썰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표고는 기둥 제거하시고요. 그리고 채 썰어줍니다. 숙주는 받으신 거를요, 이렇게 머리 꼬리를 따서 거두절미 해주시면 됩니다. 재료 손질하시면서 냄비에 물 끓이시고요, 데칠 거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새우입니다. 새우는 이렇게 이쑤시개 넣어서요, 이렇게 검은 내장 나오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껍질째 데쳐서 나중에 벗기셔도 되고요. 그냥 다 벗겨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쑤시개를 안 가져갔다면요, 등쪽에 칼집을 넣어서 지저분한 내장을 빼주세요. 자, 오징어는 소금으로 껍질을 벗겨주시고요. 자, 껍질 벗긴 오징어는 내장 쪽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게 내장 쪽입니다. 또는 내가 껍질을 벗기면서 어디를 껍질을 벗겼는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가로, 세로 이렇게 격자로 칼집을 넣어줍니다. 간격은 동일하게 넣어주시고요. 새우 데칠 때 오징어도 같이 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에 오징어 데치라는 얘기는 있는데 다른 야채나 새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징어만 사실 데쳐도 되는 거죠. 근데 해산물 먼저 데쳐서 질기는 거 방지해 줄게요. 자, 그래서 격자로 제가 이렇게 칼집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1이라고 되어 있는데 4cm가 가로 부분이 4cm입니다. 오징어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4cm요.
지저분한 부분 잘라주고 이미 4cm 정도 되니까요 1cm씩 맞춰줄게요. 자, 오징어 새우 데쳐보겠습니다. 끓는 물에 넣어서 하얘지고요. 새우는 색깔이 변하면 바로 빼주세요. 나중에 다시 볶을 거잖아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찬물에 헹궈서 물기 빼고 접시에 놔두겠습니다. 물이 깨끗하다면 여기서 다시 우동을 데쳐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새로 끓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동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억지로 풀지 마시고요. 끓는 물에 넣으면 가장자리부터 저절로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점점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면이 풀려요. 억지로만 풀어주시면요. 면이 끊깁니다. 그래서 가장자리 풀리면 이렇게 중간에 놓고 흔들어 주세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면이 풀리죠. 이미 익은 면이기 때문에 바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동은 또 찬물에 헹궈 주셔야 돼요. 나중에 다시 볶을 거니까요. 우동볶음 전체적으로 볶아 보겠습니다. 우동볶음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청주, 맛술, 그리고 간장, 동양식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요. 볶으면서 하셔도 됩니다. 자, 팬에 식용유, 기름 먼저 둘러주시고 단단한 재료, 그 다음에 색이 안 변하는 재료부터 넣어주시면 됩니다. 녹색은 대부분 마지막인 거죠. 우동은 한번 데친 거고 해산물도 마찬가지로 데쳤기 때문에 나중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라이팬이 달궈지면요. 양파나 당근 먼저 넣어주세요. 재료의 색이 변하지 않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고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쑥쑥, 해산물 잘 볶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동 청취만 늦게. 자, 재료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볶으시고요. 만들어 놓은 양념 넣어줍니다. 그래서 재료를 볶은 후에 양념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볶아주세요. 그리고 모든 재료가 다 익었고 골고루 섞어지면 그 다음에 참기름 담아줍니다. 참기름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다 완성되었고요. 완성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볶은 재료들은 이렇게 올려놓았고요. 가스오부실을 위에다가 얹어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